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는 진주한국국제대 교수노조가 최근 설립됐습니다.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모델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할 기숙사 수익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 19명의 전임 교원을 면접이나 전공심사 없이 채용. 각종 비리로 한국국제대의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2년째 자리가 비었고 총장과 보직은 1년 동안 공석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징계 조치로 신입생 정원의 5%를 모집하지 못하고 내년엔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학 구성원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인 일선학원은 자진 퇴출을, 교육부에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원을 넣고 진정도 드리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학을 방해하고 관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소유권은 재단이 그대로 갔지만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익이사를 파견해 행정, 재정,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규모의 대학에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운영을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해결 방안도 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